허덥지근해. 야, 여기 인중이, 인중이 지금 땀 고인 거 보여? 나 빨리 못했어, 더워서. 우리 살이 지금 이렇게 잠깐씩 갔는데 끈적해서 안 떨어지려 그래. 붉게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 홍구인이 아파요. 둘 싸움 났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수술이긴 한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잖아. 수면 마취하는 거고 5분에서 수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괜찮아. 그래도 수술이지. 아무일 없을 거야. 수술 끝나고 1시간 정도 있다 깨어난다고 했으니까. 안 깨어나면 나 때려서 깨워줘. 알았어. 그대로 영영 못 일어나.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무서워. 괜히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지 마.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게 병이 돼. 그냥 내 예상인데 내일 수술로 그냥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좋겠다. 나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살 빼고 열심히 또 살 거야. 나 맛있는 거 마실래? 아니, 좀 마셔. 난 바나나 우유. 기분을 풀어야겠어. 바나나 우유. 지금 없어요. 아,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이건 뭐야? 바닐라만 우유? 근데 왜 이렇게 색이 약간 까무잡잡해? 이거 맛있다. 엔진 너무 사자기 얼굴이 반짝반짝. 땀나는 거 보여? 해까지 비치네. 습도 높은 게 막 팍팍 느껴진다. 어떻게 땀 엄청 흘리네. 땀과의 전쟁 시작되었다. 저희가 힘내야 돼. 알지? 이제 오늘 밤부터 금식하니까 8시간 금식?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겨야 해. 건강이 최고야. 건강한 게 최고야. 저기 근데 아침에 새벽 한 5시, 6시 되니까 창밖에서 새소리 들리더라. 어, 나도 들었는데. 새소리 들으면서 깼어. 나도. 그래갖고 기분이 되게 좋았단다. 근데 일어났는데 나 좀 여기가 끈적였단다. 오우씨. 지렁이 눌린다. 아,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지렁이 보고 완전 점프를 엄청 뛰었다고 하시잖아. 자기랑 똑같아. 지렁이 무서워하는 거. 점프 엄청 뛰었다. 보고 자기가 배운 건가? 아니야, 아니면 나 내 고등학교 때 땅에서 지렁이가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이만한 지렁이가 아니라 정말 두께가 손가락만 해. 이따만 해. 기어다니고 이따만한 지렁이가 어딨냐? 있다고! 뱀도 아니고. 뱀인 줄 알았어. 아우, 참. 비밀번호 오류. 어?
바뀌었네. 아니 저 어르신이 그냥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몰라서 틀렸는데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와. 이렇게 갖고 색깔이 근데 약간. 와이프가 아프니까 걱정되지. 걱정되지. 이런 게 무서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보이네. 이 시선. 나 수술할 동안 뭐 할 거야? 비워줘야지. 같이 들어가. 뭐 들어가겠지? 응. 뭐 비워줘야지. 10분 정도 걸리지만. 똥 싸러 가던가. 맞아? 안에 뭐 있어? 대장내시경 꼭 사야 돼. 하나 남았는데 어머님이 드셨을 수도 있어. 아 이거 봐 이게 길이가 30cm래. 여섯 개 사면 자기 키. 수정 되게 크다. 귀여워도 이런 거 진짜 살고 싶어. 선복이다. 전복 다섯 마리 만 원, 8마리 15,000원 올라가세요. 5개 만 원, 8개 만 원. 완도 직송이래. 완도 제주도도 완도 전복 많이 먹거든. 어 완도 좋지. 이야 이런 거 정말 오랜만에 본다. 새우도 크네. 오리? 네 돼지꼬리. 우와. 돼지꼬리야? 네 오늘 맛있는 우와 대박. 또 이게 안에 돼지... 뼈가 있어요? 그냥 다 먹는 뼈. 그거는 뼈가 요만해. 이건 얼마예요? 5,000원. 이따가 한번 사서 뜯어 먹어볼까? 네 맛있어. 오늘 우와 되게 맛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정말 오랜만에 먹는 맛있는 떡. 볼게요. 갔다 이따가. 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알아? 아니야. 삼식이. 삼식이. 저게 정어잖아. 이런 거 잘 먹어? 뭐? 아니. 나 홍어의 맛을 아직 모르겠잖아. 나도. 몇 번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거지. 계속 먹으면 맛을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우 떡 왜 이렇게 맛있냐고. 떡 진짜 맛있대.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와 빵. 와 훨씬 한 번. 이것도 이거 반만이야? 아 나 꿀떡 하나 먹고 지금 너무 맛있어. 감동이었어. 꿀떡 진짜 맛있어. 저거 빵 하나 사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잘라는 게. 아니야 이건 맘모스야. 맘모스. 맘모스 진화했는데? 이거예요. 고구마 맛있겠네. 아 이거는요? 이거 두 개.
아, 난 이런 게 제일 맛있게 보이더라.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네. 가격은 똑같아요? 네. 이만큼 2,000원이라고? 우와. 아, 깻잎은 진짜. 그러니까 깻잎은 백오바가 너무 비싸. 새우만두 6개 먹을까? 김밥 하나. 졸려 진짜. 진짜. 시차 적응이 뭔지 알겠다. 나 갈등하느라 더 걸린 거야. 하도 듬뿍 넣어주셨네. 아, 아 좋다.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꼬리. 이렇게, 맛있겠다. 이렇게 잡고 먹어야 되나? 우엉 들어있으면 맛있어, 김밥이. 안에 속도 많이 붙어있고. 부추인가 보다, 이거 부추. 어, 맞아. 이게 맛집이네. 가기 되게 행복해 보여. 맛있어서 좋고 싸서 좋고 그리고 정말 시장의 정겨움을 느껴하고. 맞아. 기분이 좋아.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거 팔고. 그리고 자기도 몸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뭐 일주일 뒤에 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별거 아닐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 순살이다. 순사 마지막 남은 단무지까지. 순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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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떠. 맛있어 맛있어. 이거 하나. 난 근데 진짜 꿀떡이 먹고 싶어. 이것도 맛있어. 꿀떡.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제 인절미 먹고 싶다며. 인절미 안 먹고 싶어져. 이 빵, 야, 이 떡도 맛있는데. 맛있지. 어, 이거 감자떡이다. 강원도. 감자떡 먹을까? 다 맛있어 보여. 세피에 5,000원? 카드는 적용 안 돼. 아, 카드는 정상 가격이고 현금 지금 5,000원 있어. 6,000원 있잖아. 떡 3팩 사자. 떡 3팩에는 5,000원이네. 나 일단 꿀떡. 나 이거 맛있어. 이 떡도 맛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먹어보자. 어, 나도 하나만 더 먹어봐도 돼요? 이미 왔어. 아,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치료떡 나올 건가 본데. 이건 찹쌀로 만든 거고. 찹쌀 바로 나온 거. 찹쌀 좀 또? 씌워서 잘리면. 지금 모락모락 나온 거. 야, 5,000원. 이거 내가 봤어. 낙지도 한창 종류 엄청 많다. 여러분들 김치로 들어가세요. 잘 치료. 여러분들. 와, 큼직하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오늘 간 거예요? 저희 근데 미숫가루 좋아해? 자기 미숫가루 맨날 차 먹잖아. 어? 나는 좋아하지. 어. 나는 엄청 좋아하지. 나도 먹을 거야. 12곡물. 저걸로 하나 주세요. 우리 조금 아쉽지. 현금만 된 데서 지금 미숫가루를 못 샀어. 드라이 쌍방울. 아, 이런 데도 맛있지. 아, 떡볶이 파네. 아, 엄청 맛있어 보이네. 떡볶이 하나만 먹을까? 현금. 아, 현금? 현금 만 원 갖고 우리 되게 만 원의 행복이다. 와, 영화 속에 나오는 도망신 찍으면 딱이겠다, 뭐 이런 데. 찍어봐, 내가 저기서 나올 테니까. 알았어. 도망자. 떡 들고 도망어. 그리고 여기에 간다. 어,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어. 이런 데가 원래 맛있는 데인데. 시장에 있는 음식은 다 맛집이야. 근데 여기 유난히 맛있어 보여. 캐나다. 수입산 캐나다.
우리도 캐나다에서 왔는데. 대박. 탈옥수수. 열나 닭발. 엄청 맵나, 맵납다. 열나. 열나 맵나봐. 열나 닭발. 아, 맛있어 보인다. 어? 지금 우리 얼마 있지? 1,500원 있어, 1,500원. 되게 쫄깃해 보여. 엄청 맛있어 보인다. 시장에 급하게 오느라고 현금이 지금 가진 게 딱 1,500원인데 떡볶이 1,500원 한 채만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간장게장, 저희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저도 알배기. 아니, 소껏. 이거는 알배기.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해요. 또 아, 제가 이거? 다섯 마리에 2만원 드릴게요. 원래 3만원. 3만원으로. 한 마리 서비스 안 돼요? 소리 언니 하나 먹어봐. 신랑도 하나만 먹어볼 수 있어요? 네. 미안하게. 손으로 먹게 하네. 아, 괜찮네. 저희 진짜 지금 팔 생각 없던데 갑자기 염장하게 된. 아, 그러셨구나. 미안해. 역시 시장이야. 그냥 담잖아. 담고 시장하잖아. 이렇게 담으셨는데 아, 저희 그냥 안 살게요 가면은 어떻게 하세요? 뜨거워. 네? 안 돼요. 다음 손님한테. 아, 양념게장 이거 조그마니까 서비스도 좀만 넣어줘요. 맛이나 보게. 맛보고. 원래 시식하고 막 사잖아요, 사람들이. 맛보고 다음에 또 아, 저희 여기 집 근처라서 자주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먹어봐. 아이고, 괜찮아. 닦으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자, 이거 왜 그래요? 왜 이상하게 그걸 먹어, 남자가. 우와. 남자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우와. 통통하다, 괜찮아, 통통해. 맛있어요? 다행이다. 카드 해주세요. 네, 카드밖에, 카드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 신용카드 환영이라고 그랬고. 나도 돈보다 카드가 더 좋아. 여기 더 편해요. 현금이 낫잖아. 그래요? 어차피 뭐 이래저래 세금 내는 거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땀내는 거 봐. 이거 잘 먹을게요. 네. 먹는 거니까 과소비 아니야 이런 건. 맞아. 그럼요. 잘 얻었어요. 네. 잘생긴데다가.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종종 오세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잖아, 병원. 그때 또 돌자. 그래. 이런데. 네. 그 아파트 길로 들어가면 되겠네. 서울시는 아파트 진짜 여기 아, 진짜 너무 많아서. 그렇죠. 생각보다 감자탕 집이 별로 네. 없어요. 아, 고기만 있어요. 예, 네, 입구에만 네. 몇 개 있고 바로 시장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감자탕 집들이 다 오래된 집들이에요. 아... 중지의 맛.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편에 만나요. 호르몬을 먹어서 나온 변화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본인이 피검사로 확인해 봐. 근데 너무 웃겨서 됐다. 병이 아니어서 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더 웃겨. 난 소리만 하는데 아, 아니야. 아이고.